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벗 하나 찾은 거, 벗 하나 찾은 게, 다음엔 절대 빨간색 안쓸 거야. 미안해. 빨간색 하니까 진짜 안 보인다. 이게 벗이에요. 자, 보십니다. 얘는 무조건 요약, 첫 문장은 무조건 요약인 건 맞아요. 중간에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제 문제 풀었을 때 느낌 이랬을 거야. 아씨, 중간 해석 어렵네. 에이, 튕겼을 걸 어저께 많이들. 근데 제가 딱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첫 문장 갑니다. 첫 문장은 요약하세요. 소비자들은요, 좋아한대요. 와인 한 병을 더 많이 좋아한대요. 만약에 그들이 들은 거야. 비용이 얼마? 90달러라고 들으면 더 좋아한다? 한 병에?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들었어. 10달러보다. 됐지?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소비자들이 10달러짜리 와인 좋아하니? 90달러짜리 좋아하니? 90달러짜리를 당연히 좋아해요. 빠빠빠빠. 나 갖다 씻겨. 여러분들 어저께 문제 풀었으니까. 쭉.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신경광 예용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두 번, 세번 읽지 마셔. 중요한 문장이 처음부터 아니었어. 그러다가 이걸 표시를 안 해놨네요. 이거 혹시 제가 왜 미쳤는지 아시는 분? They found that. They found that. They found. 이거 어디 들어가게? 실험, 연구, 결과. 빰빠라밤. 이 글은 꼼꼼하게 읽을 문장이 정해져 있었어요. 연결을 줬기 때문에 되게 감사할 정도의 대놓고 연결어가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실험 연구 결과 내용까지 나왔거든. 볼게요. 그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When they can see, 볼수 없어. 가격표를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선호를 해. 더싼 와인을 선호했대요. 더 가격 있는 병보다. 대박. 야, 첫 문장 뭐라고? 사람들은 비싼 와인을 좋아하지. 근데 가격 태그를 떼버리니까 사람들은 싼걸더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야. 희한하지? 아니, 아니, 아니? 많았어요. 벗은 꼭 요약할게요. 마지막 문장 갑니다. 그 편향이 거의 inacceptable.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였대. 오, 계속. 와인은, 데디아의 와인이에요. 10배 비용이 더 들어가. 뭐보다? 또 다른 와인보다 10배 더 비싼 와인이 등급이 매겨진 거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단지 7점 더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스케일 규모 1에서 100이라는 숫자에서. 야,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 문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건 거야. 뭐야? 10배 더 비싼 와인이 100점 만점 중에 겨우 7점만 점수가 높은 거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요? 태그를 떼버리면 싼 걸도 좋아합니다. 맨 위로 올라갈게요. 소비자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비싼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옷 있잖아요. 이 태그 하나 없으면 이거 되게 싸지는 거 알지? 아, 몰라도 돼. 이거 무슨, 뭐라도 돼. 이거 하나 입고 없고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가거든.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제껴라, 제발. 왜냐면, 다시 할게. 소재, 조장, 결론. 소재, 조장, 결론 읽었으면 근거를 다 읽으신 거야.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답을 제끼면 답이 무조건 남겨요. 1번 가볼게요. 소비자는 와인 구매 시 전문가의 평가를 참고한다. 나온 적이 있게 없게. 소재, 조장, 결론에서 나온 적이 없지. 지워야 되지. 전문가 참고를 지우셔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참고한 적이 없고요. 2번.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와인 상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엑셀에서 말래? 첫 문장에 소비자들은 비싼 걸 좋아합니다. 태그를 빼면 싼거 좋아하지만 전문가들은 자, 10배 비싼데 겨우 100점 만점 중에 7점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와인 상품 선호에 영향을 미쳐? 세모. 그냥 세모할게 모르겠어. 3번. 비싼 와인 대량 구매 쾌감 신경 자극. 얘들아, 소재, 주장, 결론에 대량 구매 나온 적 있니? 절대 없습니다. 저랑 오답이 열리신 분 알지만, 데이팍은요, 소재, 주장,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으면 다 지워야 돼요, 무조건. 그래, 주제 하나니까. 치우세요. 대량 구매. 4번. 와인의 판매 가격은 와인의 품질과 비례한다. 비례. 약간,
소재하고 주장 기억나니? 소비자는 비싼 걸 좋아합니다. 태그를 떼버리면 싼 걸 더 좋아합니다. 비례했니? 비례하지 않지. 반대말이지. 5번. 와인의 품질은 원산지와 생단... 야, 뭐가 나온 적 없니? 고민하지 마시오.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전제문 다 읽기가 문제입니다.